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시간 기타 지판을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가 바디 목재에 따른 사운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엘더바디와 애쉬바디로 각각 제작된 같은 종류의 기타를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논란이 참 많은 주제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이전에 기타 지판을 비교해본 컨텐츠에서도 다양한 분들께서 실험의 공정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핑거보드로 인한 사운드 차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바디와 하드웨어 세팅은 그대로 유지하되 넥만 교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반면 넥만 교체하더라도 교체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유격이나 넥, 하드웨어, 세팅, 플랫의 높이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정확한 비교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죠. 저희도 다양한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촬영 환경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다양한 댓글들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꼼꼼하게 읽어보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더 유용한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은 하드웨어와 넥 지판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디 목재가 다른 두 대의 팬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 그죠? 그리고 두 대의 팬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텔레캐스터 모델을 비교 시연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희 씨께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텐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견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고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운드를 모두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나무화 뭐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오늘 채택된 이 기타의 성향을 네. 일단 또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팬더의 이제 스탠다드 라인이 없어지고 이제 프로페셔널 라인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 추구하는 사운드가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뭐 이런 저 또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팬더를 치면 팬더 소리가 날 거를 생각을 하고 미리 상상을 하고 치는데 그 소리가 안 나니까 일단 당황을 한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주감입니다.
확실히 좀 지판이 현대적으로 깎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팬더는 이럴 거야 하고 잡았던 그 그립감도 좀 달랐고 연주할 때 약간 좀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첫 번째로 좀 감안하시면서 보였으면 좋겠고 두 번,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 사운드가 어쨌든 그렇지 않다 보니 이 소리에 대한 제가 기준을 몰라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정도만 느꼈는데 근데 제가 확실히 이제 그래도 이제 느끼는 거는 그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애쉬가 확실히 좀 소리가 좀 무겁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이 소리가 좀더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그것도 기분 탓인지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더가 더 익숙해서 그런 건지 엘더로 쳤을 때 뭔가 약간의 편안함 마음을 네. 느꼈던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로 애쉬랑 엘더의 차이인지 아니면 모델과 모델과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텔레캐스터와 스트라토캐스터 둘다 분명히 다른 사운드를 연출을 해줬어요. 애쉬와 엘더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고, 제가 느꼈을 때는 스트랫 같은 경우는 애쉬가 좀더 이제 열려 있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반면에 이상하게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엘더 쪽이 소리가 좀더 저는 좋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엘더와 애쉬 바디웨어도 차이가 있겠지만 모델마다도 분명히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네요.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네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픽업 구조라든지 하드웨어 구조도 그렇고 스트랩과 텔레캐스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랩은 애쉬가 그리고 텔레는 엘더가 좀더제 취향이었다라고 네네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뭐 형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저희가 사실 궁금한 거를 풀어보는 거지 실험을 하는 그쵸, 게 그쵸. 아니어서 뭐 실험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께서 뭐 매장에 뭐 예를 들면은 하나의 의견이죠, 저희의. 여러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정말 뭐 근처에 악기점이 없고 쉽게 설명 뭐 되게 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시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악기를 인터넷 구매하는데도 그쵸. 되게 좋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자료가 될 됐으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어쨌든 뭐 지금 기타를 또 새로 사시려는 분들한테도 좋은 좀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네. 마음에서 뭐 하여튼 이런 주제로 오늘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의견들 달아주시고요. 비판 괜찮습니다. 저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많이 참조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거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